안녕하십니까. 캠핑카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교에 위치한 GSB 배터리 본사 사옥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지난번에 라보 미니 트럭 캠퍼를 제작하면서 GSB 배터리 사장님께서 180A 리튜브 인산철 원통셀로 제작한 모델을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라보 미니 트럭 캠퍼 이 라보르기니를 지금 제가 배터리 걱정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GSB 배터리 본사 사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1층에는 사무실 및 전시장, 2층에는 생산 라인이 활발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에는 GSB 배터리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군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GSB 배터리 사장님을 만나 뵙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품들에 대한 특성과 제품의 성향들을 잠시 안내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캠핑카 TV가 GSB 배터리에 드디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GSB 배터리 어떻게 되시나요? 예, GSB 배터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이신범입니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충남 아산까지 직접 GSB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180A를 네. 라보 미니 트럭 캠퍼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라보를 타고 청산도에도 가고 서해바다도 네. 가고 네. 상당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유,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통셀이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래갖고 원통셀의 그 장점을 얘기하자면 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4월 정도에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벌써 시간이 흘러서 8월이 됐네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회사 이전도 5월 네. 달에 하고 그다음에 제품 라인업을 또 계속해서 추가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올 봄, 여름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옥도 이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오시게 된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는 분포 사무실에 있었고요. 네. 네, 저희들이 여기 사무실에 새로 네. 토지를 매입하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신축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아, 직접 지어셔가지고 네. 네. 1층은 지금 쇼룸 그 전시장 같고 그다음 옆에 보면은 그 사무실 운영하고 계신 네. 것 같고 2층은 생산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건축으로 네. 봤을 때는 저희들이 네. 이제 1층은 쇼룸하고 사무실, 2층은 네. 이제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1층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시공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제 창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전시장 쇼룸을 보니까 네.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캠핑카 용도로만 지금 다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제품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제품이 사실 네. 뭐 저희 회사 캠핑카용으로 해서 뭐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초창기 이제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중용량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인산철을 활용한 제품은 뭐 보트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캠핑카용 네. 그 다음에 가로등 용 인산철 예. 배터리, 예. 뭐 리튬 이온 배터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예. 뭐 무인 등대에도 들어가는 예. 인산철 배터리도 있고요. 예. 예.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고요. 골프카트, 예. 청소차, 뭐 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농막도 좀 대세고 예. 캠핑카, 농막 요즘 또 코로나가 좀 계속 장기화되면서 예. 혼밥, 혼술, 그다음 혼캠들이 지금 많이 지금 보급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아마 차박용도나 세미 캠핑카가 요즘 많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새롭게 그 GSPS를 본 게 이 배터리 팩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에 그 뭐 캠핑카 용도로 만들어진 그 박스 형태의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런 팩들은 많이 봤는데 파워뱅크 이런 네. 제품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네.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 들어간 제품, 네네. 그다음에 뭐 주행 충전기, 네. 인버터, 네. 뭐 한전 충전기, 네네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들이 개별적으로 네. 이제 많이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요. 네. 소비자들의 니드가 점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혼박
4박 이렇게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 작은 차에 네네. 혼자 주무시고 네네. 아니면 뭐 두 분이서 주무시고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배터리인데 네네.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기시설을 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또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니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제품 올인원 100A짜리 그 다음에 올인원 250A 아, 250A, 100A. 예, 예. 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충전기하고 배터리 100A, 그 다음에 인버터 2000W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편의 기능, 시가소켓이라든지 USB 포트 기타 등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아까 얘기했던 100A짜리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서브단지에 연결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용량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GSP X파워 하이브리드 제품을 구매하시면 기존에 이제 시동 배터리의 시동 능력만 제외한 나머지 약 70% 정도를 이쪽으로 충전을 무시동 상태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게 100A더라도 시동 배터리를 바꾸면 약 170 정도의 용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공간에 최대 활용할 수 있는 큰 그러니까 장점이 시동 배터리도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 파워뱅크도 사용할 수 있고 파워뱅크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시동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 단점은 저장압이 됐을 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또는 이제 저전압 시동 장치를 달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기능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요 시스템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요 제품은 한전 충전기 40A가 추가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한전 충전까지. 한전 충전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USB 포트. 주행 충전기는 60A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요. 요 두 가지 제품은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X파워 제품을 시동 배터리를 가지고 최대한 용량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든 제품이에요. 저희들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 저희들만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GSP 배터리를 현재 제작을 하시면서 뭐 각셀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온통 셀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뭐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어떤 셀을 가지고 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나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희 제품은 원통형 셀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테슬라와 같은 그런 연결 구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 제품에 비해서 안정성에서 굉장히 월등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회사가 한 12년 정도 됐어요. 오래되셨고. 그동안 저희들이 쭉 성장해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정성에서 구비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거든요. 제가 리뷰하면서 캠피가 내부에 GSP 배터리가 점점 보고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불러주시나 했는데 제가 이제 오게 됐고요. 이런 제품도 이제 차박 용도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런 컨셉의 제품을 다양한 용량에,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캠핑카 업체들 그래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캠핑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전기 배선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많이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 GSP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직접 지금 GSP 배터리를 좀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말 좋다라는, 그러니까 좋다 싫다를 제가 평가를 잘 하질 않는데요. 정말 만족하게 쓰고 있거든요. 제가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3일 동안을 그대로 충전을 안 하고 사용을 했어요. 물론 뭐 에어컨을 돌리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계속 맥스팬을 돌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냉장고를 돌리고 계속 그렇게 사용을 했고 바깥에 어닝 등도 켜고 제가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만족을 하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좀 불만족스럽고 중간에 좀 충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조금 오기는 꺼려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제품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그 리튬 이온, 리튬 인산철 여러 가지 뭐 각셀, 원통셀 중에서 요즘 충전량, 방전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궁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즘 알터들이 많이 지금 뭐 고용량 알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충전 방전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정보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그걸 좀 여쭤보려고 네.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지. 일단 충전 네. 배터리는 충전해서 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네. 배터리잖아요. 2차 네. 전지인데 네. 2차 전지의 특성상 네.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네. 일단 첫 번째 안정성에서 많이 네. 떨어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수명이 짧아져요. 네. 급속 충전에 급속 방전하면 수명이 네. 짧아지고 네. 그냥 셀 밸런싱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게 또 열도 많이 나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배터리는 가급적이면 저속 충전 방식을 더 네. 권장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 충전을 하더라도 네. 자기 용량의 50% 정도 100암페어 짜리면 한 50암페어 정도로 충전 네. 전류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네. 배터리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원통형 셀은 좀 많이 급속 충전할 수 있게끔 안정성에서 많이 겸비가 되어 있지만은 네. 하지만 저희들로서도 네. 최대한 저속 충전으로 해야지만이 네. 제품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거를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배터리 성능뿐만 아니라 네. 그에 관련된 부속품, 네. 그다음에 연결 구조, 기구적인 네. 부분, 네. 열 역학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지만이 그게 네. 가능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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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충전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 괜찮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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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나온 자동차, 전기차가 5분 안에 충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물론 그 배터리 C레이트가 굉장히 높게끔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속으로 충전하게끔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 배터리 수명에 네.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속 충전을 하라는 거고 네.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사실 그렇죠. 예, 예. 알터가 뭐 300, 시중에 지금 뭐 350? 까지 네.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뭐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이 200암페어 짜리인데 네. 알터가 350을 쓴다 네.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이런 경우는 배터리에 폭탄을 내가 항상 품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네. 자기 용량의 50% 정도 네. 이하로 충전하는 게 네. 배터리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네. 네. 큰 도움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전시장에 있는 배터리 지금 현재 완제품을 잠시 또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출입문에 비대면 체온 측정기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전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네. 비대면 측정기로 해서 네. 네, 요즘 하도 코로나에서 많이 네. 좀 문제가 네. 되고 있어서 네. 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요. 네, 네, 네. 저도 한번 측정해 볼까요? 네, 네. 아, 예. 아유,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배터리들이 쭉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예, 네, 요 네. 제품은 저희 이제 자동차 시동용 네. 배터리인데요. 네. 예, 저희들 이제 엑스파워 올인원 하이브리드 제품인데 네. 이 제품에는 이제 자동차 시동 배터리 성능에 맞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네. 플러스에서 전압 안정기라고 해서 슈퍼 캐패시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하나의 제품에 모든 기능을 다 포함시킨 네.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시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연비 영상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 녹화를 길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에 많이 초점을 줬는데 네. 지금 이제 캠핑 문화가 많이 발전하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예. 많은 소비자들이 찾다 보니까 예. 이 시동 배터리를 가지고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시동용으로 쓰고 늘었습니다. 차박용으로 쓰고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예. 지금 판매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저희들이 42A부터 네. 시작해갖고 네. 120A까지 아. 이제 자동차 승용차 SUV 네. 차량에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화물차. 화물차까지? 네. 네. 300A까지 저희들이 네. 제품을 출시했어요. 화물차용까지. 네. 화물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화물차에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네. 화물차에도 보조배터리 막 달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네. 근데, 아, 그러지 마라. 네. 시동배터리 인산적으로 바꿔봐라. 아, 네. 그러면 이제 별도의 보조배터리 없이 네. 이제 잠도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럭용 마린 보트. 네. 보트에도 이제 시동을 걸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예, 그렇죠. 예. 그쪽에도 이제 보트에도 시동 배터리가 들어가요. 제 예, 제품이. 예. 물론 가이드 모터용 제품도 들어가지만 예, 가이드 모터라고 그래서 예, 이제 조용하게 이제 움직일 때 쓰는 예, 이제 모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12V짜리도 있고 36V, 24V 막 종류 여러 가지인데 예, 어쨌든 그 용도의 시동 배터리용으로 베스 아, 네, 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보트를 낚시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아, 네. 네. 이 제품은 이제 캠퍼 X라는 제품인데 예, 그냥 그 노트북 충전하고 이럴 때 아, 간단하게 쓰는 예, 예, 예. 예. 쭉 이제 시동 배터리 컨셉이 아, 컨셉으로 쭉 예,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리튬 이온으로 구성된 아, 제품이에요. 그렇구나. 네, 예. 이게 이제 새로운 컬러로 예, 세, 앞으로 이제 선보일 예정에 있는데 노란 컬러 개인적으로 좋은데요. 네, 내 몸 말고 이제 예, 여성분들이 예, 좋아할 수 있는 예, 색상으로 저희들이 예, 이제 여성 전용 캠핑 파워뱅크 예, 이렇게 해서 새로 출시할 계획이 있어요. 요즘 레이 로디 많이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경차 캠핑 카드. 네, 맞습니다. 예, 그 용도로 이제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예, 이제 인산철로 비교하면 100A. 12V 100A 정도 용량이 나오는 예, 거고 인버터는 600W 제장되어 있어서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예, 기타 이제 전열 소형 가전제품들 있죠. TV 뭐 이런 제품들은 예, 다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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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에서 충전해서 가져가서 예, 1박 정도 예, 아니면 뭐 2박 3일 정도는 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예, 물론 뭐 전기를 많이 쓰면 못하겠지만 예, 간단간단한 전기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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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공간 없이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게도 제품이에요. 좀 많이 안 나가서 여성분들이 충분히 네,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10kg 네, 정도. 10kg 정도. 네, 여성분들이 들기에 편합니다. 네, 네. 요즘 네, 여성분들도 운동을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요즘 뭐 예, 젊으신 분들은 뭐 거뜬히 네, 네, 남성분들이 같이 가시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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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이제 가로등용. 아, 가로등. 태양광 네, 가로등에도 린트 네, 인산철이 들어가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요 제품은 라인업이 20A부터 시작해갖고 165A까지 네,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네. 예, 12인증이 전 제품이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관공서에 저희도 현재 납품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랜턴용. 랜턴용. 예, 1860 사이즈로 해서 예, 예, 충전용 건전지 타입인데 예, 랜턴용에 들어가는 배터리 아, 예, 리튬 이온입니다. 많이 뭐 여러분들 이 제품은 많이 아실 거예요. 캠퍼디 100C라고 그래서 네, 예, 주행 충전이 30A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네, 이제 올인원 엑스파워하고 연동해서 네,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네, 되어 있고 네, 네, 인버터는 최대 2000W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일반 기업 고객도 선택해서 네, 이제 할 수도 있는 제품이고요. 네네네. 이 제품은 이제 아직 저희들이 전체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앞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모터사이클용 맞습니다. 오토바이용. 네. 아, 네, 오토바이 시동용, 네, 오토바이 시동용 배터리가 예, 있는데요. 예, 예. MSB 05A부터 시작해서 30A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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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품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요게 이제 밑에 게 화물차. 화물차용. 예, 아, 화물차용. 아. 예, 250, 뭐, 이제 300까지 있어요. 네, 라인업은. 네, 네, 네. 예. 아, 저희들이 요 제품에 대해서도 화물차 쪽에 많이 홍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정영희 PD님께서 더 도와주시면 네, 아마 화물차용 유저분들도 네, 많이 네, 화물차 선택하실...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까 요거는 이제 저희 신혼용 배터리 전 제품 라인업을 이렇게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네. 보여주신 거. 일반 옛날 그 건전지에서 좀 바뀌는 추세인 거죠? 그렇죠. 일반 납산이었었는데. 예, 네, 납산 네, 제품이 사실 겨울철만 되면 네, 그 다음 봄에는 못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도 짧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어떤 게 오래 가고 네,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네, 유아 전동차용도 리튬 인산철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야심차게 준비한 이제 인버터인데 순수 정연파 인버터예요. 예. 저희 인버터는 모든 전 라인업이 순수 정연파 인버터만 사용하고 있고요. 예. 유사 계단파는 현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예, 유사 계단파를 사용했을 때 전자 제품이 예, 일부 제품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순수 정연파만 현재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1000W, 2000,
3000와트 네. 이렇게 총 세 가지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직접 오시면 구매가 가능한가요? 예, 저희 모든 전 제품은 네. 뭐 인버터 같은 경우는 오시면 바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네. 예약하시면 네. 이제 언제쯤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이제 방문 실행도 되고 시공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제가 라보도 네. 아마 그 제작을 해가지고 주셨을 거예요. 네, 전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는 네. 배터리에 대해서는 네. 주문 생산 방식으로. 네, 왜 그러냐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가 되면 여러 가지 다르게 이렇게 또 제작을 할 경우에 또 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그때그때 제작하시는 것 같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저희들이 제품 라인업이 쭉 보시다시피 네. 엄청 종류가 많아요. 네. 100가지가 넘어갈 정도로 네. 굉장히 많다 소량 보니, 생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제품을 물론 이제 주 업종으로 나가는 제품은 재고를 네.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기타 제품은 주문 제작으로 해서 네. 해야지만이 고객의 니드에 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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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자체 공장에서 네. 네. 고객 오다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네. 생산해서 출하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 잡았습니다. GCB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고 싶으면 네.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 gsbmall.com이라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에서 gsbmall만 치면 아. 검색이 될 거고요. 네. 거기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본사에 오셔갖고 제품 보시면서 네. 구매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네네. 네. 사장님, 근데 이거 커피 머신도 있네요. 아, 예, 예. 저희들 오시는 전 고객님들한테 네. 전용 그 커피 머신기를 통해서 네. 예, 그라인더도 있고요. 아, 예, 네. 전용 커피숍에서 운영하는 네. 전문 이 기계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아무튼 이탈리스입니다. 아, 예. 사장님이 직접 타시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네. 제가 또 타드리고 바리스타가 제... 따로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뭐 전 직원이 바리스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더 보여주십시오. 네. 네. 네, 네. 저희 GSP가 뭐 사실 배터리도 유명하지만 네. 아, 커피 맛집으로 네. 도 유명합니다. 네, 한 잔 시원하게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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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품은 이제 기업 고객들한테 네. 또한 일반 고객들한테 이제 이쯤 인산철 배터리만 네.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네. 그 제품이 그 주종이고 네.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2V, 네. 24V, 36V, 48V. 아, 36V도 있습니까? 네, 36V, 48V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캠핑카 쪽에서는 12V 제품을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승합차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에 24V 네, 24V 네. 시스템을 써요. 그래서 네. 24V 시스템도 저희들이 최대 24V 312A 짜리를 현재 공급하고 있고요. 물론 네, 근데 그 앞에 박스들이 쫙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네. 주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지금 출하 대기 너무 잘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는 제품 크게 나누면 네. 이제 일반 철제 케이스 타입으로 해서 네. 나온 제품이 있고 네. 일반 이제 상용화 제품처럼 네.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로 해서 제작된 제품이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캠핑카 쪽에서는 12V 기준에서 100A에서 네. 120, 뭐 180, 200, 250, 300 네. 암페어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설치 케이스는 최대 요 24V 310이라고 써 있는데 네. 요 케이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600암페어까지 네. 제작이 가능해요. 12V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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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메이드가 오도메이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은 주문 제작 생산 방식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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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가능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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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400짜리 네. 용량이 좀 400A인데 좀 슬림 사이즈로 해서 네. 네, 만든 제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80짜리, 네. 이제 A타입, B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용량이 이렇게 있고,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525도 있어요. 네. 네. 기존의 캠핑카 그 각셀이나 원통셀 좀 큰 거로 제작이 되면 높이 넓이가 좀 약간 그 기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GSP 배터리 보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네, 저희 제품은 이제 원통형 셀이 네. 아까도 얘기했죠처럼 이제 소형 셀의 네. 제품을 가지고 테슬라처럼 이런 네. 직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높이라든지 네.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아. 예, 조립이 가능하게끔 네네.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그 세미 캠핑카 요즘에 세미나 차박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성화된 그 배터리를 못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GSP 배터리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시면 네.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예, 드네요. 가능한데 예, 가능합니다. 주문 제작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네,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아, 네. 예, 일부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개발이 새로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해서 네네. 이렇게 네네. 제작이 들어가요. 아, 네. 네, 용량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360, 뭐 312, 240, 네. 뭐 또 아, 이렇게 슬림한, 예, 슬림한 220, 이런 뭐, 것들, 아. 예, 200짜리도 있고요. 네. 저희 제품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적산 전량계가 빌트인이 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전력선을 빼서 예. 배터리 용량을 체크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고, 예. 그 다음에 일반, 이게 저희들 이제 220 메인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메인 있고 서브가 있어요. 서브는 예. 그냥 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만 나와 있어서, 예. 요거하고 같이 합쳐지면, 예. 용량도 하나의 적산 전량계 가지고 예. 합산해서 나올 수 있게끔. 네, 병렬 연결해서. 그렇죠, 그렇죠. 곱하기. 예, 예, 예. 편리하게,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아, 뭐 언제든지 뭐 개선 사항이 필요하면 네.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제품 네, 개발에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네. 뭐 기업들도 요구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네. 가급적이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그 좋은 개발품이 또 나오면 네. 제가 또 불시에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r maybe just lovers, cause under the covers, baby, you're showing me how to be fearless, so no one can hear us. You're throwing the pillars through the floor. Now put your loving, loving, loving on me. Yeah, loving on me. Maybe you won't see me get emotional. And sometimes I pretend I'm just above it all. Bu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body too. Yeah, body too.